자, 먼저 상체부터 천천히 풀고 갈게요. 처음 동작은 우리 엄지손가락을 양쪽으로 펼쳐서 목부터 우리 턱의 턱 끝에 엄지손가락을 돌고 네, 같이 호흡도 해주시면 좋은데요. 양 발은요, 그냥 내 어깨 넓이 정도만 딱 편하게 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 목 정도로
팔부터 등을 둥글게 만단 느낌으로 해서 바닥이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쭉 천천히 내려가시면 되세요. 아프신 분들은 처음에는 내려가는 만큼만 내려가시고요. 손바닥이 땅에 닿는 분들은 최대한 땅에 닿는다 느낌으로 쭉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허벅지 뒤쪽이 굉장히 시원할 거예요. 자, 이쪽으로 쭉 하나, 둘, 자, 이 동작을 해줬으면 그대로 이어서 다음 동작 해볼게요. 다음 동작은요, 팔뚝 무릎을 그대로 누워주세요. 다른 쪽 발이 훨씬 더 스트레칭이 잘 되는 부분 쭉쭉쭉 스트레칭 시켜줍니다. 팔쪽 발이 끊었으면 다른 쪽 무릎을 구부려서 다른 쪽 스트레칭. 허벅지 뒤쪽이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 무릎씩 구부려주면서 스트레칭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 끝나고 올라올 때는 천천히 등부터 말아주면서 올라오면 됩니다. 처음에는 내 몸을 L자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앉아주신 다음에 양쪽 무릎을 꼭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내 몸을 앞으로 천천히 쭉 당겨줍니다. 그래서 발끝을 잡고 최대한 스트레칭 시켜주세요. 처음부터 발끝을 안 닿는 분들은 천천히 내가 드는 데까지만 잡으시고 스트레칭 시켜주시면 되세요. 쭉쭉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나비 자세라고 하죠. 내 양발 바닥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발 바닥이랑 내 고관절 있죠. 여기 고관절을 최대한 밀착시켜서 천천히 앞으로 고개 붙여 넘어갑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되는 데까지만 넘어가주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엔 스트레칭이니까 천천히 내 근육을 깨워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엎드려 볼게요. 엎드려서 내 양손을 내 가슴 옆에 두시고 천천히 팔을 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 근육이 이완이 되겠죠? 천천히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천천히 팔을 돌려서 땅바닥에 자, 다음에는 고양이 자세라고 하죠. 처음에는 내 테이블 식탁으로 생각하시고 등을 평평하게 펴주신 다음에 수평이 되도록 팔을 뻗어주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땅바닥이랑 내 몸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평을 맞춰주신 다음에 천천히 등을 구부려봅니다. 내 배꼽이 하늘에 향한다는 느낌으로 쭉쭉쭉 등을 구부려주세요. 그 다음에 풀 때도 천천히 엉덩이부터 등까지 천천히 펴주면서 다시 허리에 펴줍니다. 이번에는 아기 자세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무릎을 꿇고 정말 편안하게 내 손의 끝을 최대한 매트 끝까지 닿아줄게 하면서 천천히 엎드려준다는 느낌으로 팔만 펴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올라오셔서 천천히 등을 말아주면서 올라옵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발끝과 손끝을 양쪽으로 쭉쭉쭉 펴준다는 느낌으로 끝까지 스트레칭 시켜주면서 쭉쭉쭉 뻗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내 한쪽 무릎을 굽혀서 최대한 내 몸통에 가깝게 한다는 느낌으로 쭉 지그시 눌러줍니다. 무릎이 끝났으면 다른 쪽 무릎을 붙여서 몸통 쪽으로 가까이 나가줍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양쪽 무릎을 내 몸통에 최대한 가까이 갖다 놓을게요. 양쪽 무릎 최대한 내 몸통과 가까이 가도록 지그시 눌러줍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양손 사이드를 천천히 바닥에 놓습니다. 손바닥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고요. 그 다음에 다리 한쪽부터 들어서 쭉쭉쭉쭉 머리 뒤로 넘기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은 내 엉덩이에 손바닥을 갖다 대서 천천히 지탱해주면서 넘겨줍니다. 발끝이 바닥에 닿도록 해주시고 손을 다시 천천히 바닥에 둡니다. 처음부터 안 되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등을 살짝 지지해주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한쪽 다리부터 천천히 넘어오셔서 바닥에 이번에는 내 다리를 시옷자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발바닥을 바닥에 놓고 천천히 엉덩이부터 떠올리고 천천히 엉덩이부터 엉덩이를 하늘로 향한다는 느낌으로 쭉쭉쭉 올려줍니다. 처음에 힘드신 분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살짝 지탱해줘서 더 올려주셔도 돼요. 그러면서 살짝 손을 떼면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에는 긴장을 주고 배는 쫙 스트레칭이 되도록 쭉쭉쭉쭉 배꼽을 하늘 향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다시 등부터 하나, 둘, 셋 천천히 바닥에 닿아주면 됩니다.